키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상키위입니다. 오늘은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뉴질랜드 잡다 정보 그 두 번째 영상은 오클랜드의 대중교통에 관해서입니다. 오클랜드에는 대중교통이 세 가지 있습니다. 버스, 전철, 그리고 페리. 이 세 가지 모두 다 AT호 카드를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죠. AT호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써도 되는데 훨씬 비싸요. 아직 카드가 없으시다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가서 사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일단 오클랜드 트랜스포트, 줄여서 AT라고 합니다. 그 AT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드셔야 하고요. 온라인으로 카드를 안 사시더라도 AT 계정은 꼭 만드세요. 지금부터 AT 사이트 계정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로 하는 게 편하겠죠? AT.GOVD.N 저는 패드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이랑 똑같으니까 컴퓨터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위에 보시면 레지스터가 있죠. 이메일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뜨죠. 이거는 다 됐고, 틱. 이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 확인. 이메일 가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메일이 왔어요. IT, hi, 김성. We just received a request to create a big open transport account using your email address.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되겠죠. Activate your account here. 눌렀어요. 하나, 둘.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최소 하나의 대문자, 하나의 소문자, 그리고 다섯 글자 이상 비밀번호로 설정해야 합니다. 1, 2, 3. Submit. Your account has been activated. 이메일과 이름만 있으면 AT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싫다면 호카드 파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호카드를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호카드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Hello. Nice. Can I have an AT호 card, please? The card is $10. What's your total? Okay. Do I need to top up $5? Minimum $5. Minimum $5, is it? Okay, $15. No credit card. No credit card, is it? All right. Cool. So, AT호 카드를 파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AT호 카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AT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카드를 사셨다면 이전에 만드셨던 MyAT 계정에 등록을 꼭 무조건, 그래야 나중에 카드를 잃어버려도 카드에 들어있던 돈은 안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놔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등록하느냐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호카드를 등록해볼까요? 가입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gmail.com 비밀번호 3 로그인. 자, 이렇게 MyAT 사이트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AT호 Update your details first. 이걸 먼저 해야 AT호 카드를 등록시켜줘요. 등록하러 가볼까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집중하고 그 집 주소 주소를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있어요. 아이템 주시고 I have the AT 버튼을 눌러주시면 Submit 버튼을 눌러주시면
great. 보통 베이킹 많이 비싸거든요. 이제 보시면 메뉴죠. 레지스터 카드. 레지스터 카드. 카드는 어디 있냐면 잠시만. 자, 이렇게 카드 잡으시면 보시면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여기 번호가 있어요. 익지스팅 어카운트 본인 계정이니까 자기 이름이 아카운트고요. 그리고 끝. 이제 호카드도 사셨고 마이에이트에 등록도 하셨으면 이제 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환승 시스템인데요, 2016년 8월 14일부터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 환승이 불가능했죠. 환승 시스템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보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중간에 버스에서 전철로 그리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도 한 번의 트립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항버스인 스카이버스는 예외이고요. 환승 적용이 되는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대 4번 갈아탈 수 있고요. 5개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둘째, 하나의 서비스가 끝나고 다음 서비스로 갈아타는데 30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4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4시간이 넘어가면 두 번의 트립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가격은 얼마나 많은 존을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잘 보시면 중간중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버랩 구간이라고 해서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존이 겹쳐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착지가 회색 구역 아니면 그 존을 지나가지 않은 걸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회색 구역 근처면 버스나 전철을 타고 회색 구역을 지나지 않고 그 회색 구역 안에서 내리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조금 더 걷게 되겠죠. 출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어떤 옵션의 대중교통이 있는지 또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어플을 이용하면 간편하겠죠. AT에서 만든 공식 어플인 AT 모바일 또는 비공식 어플 무빗. AT 모바일 어플은 호카드 이용 가격과 현금 가격을 알려주는 이점이 있고요. 무빗이라는 어플은 실시간 방향 안내를 해줍니다. AT 모바일 어플도 방향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알림 기능은 무빗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격을 알아보려면 AT 모바일 어플을 쓰고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무빗이라는 어플을 써서 방향 안내와 알림을 받습니다. 두 어플을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어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호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것을 탑업이라고 합니다. 탑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에서 탑업하는 방법, AT 제휴된 리테일러 또는 서비스 센터 아니면 온라인 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오토 탑업, 자동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토 탑업은 크레딧 카드 또는 비자 데빗, 데빗 비자, 비자 플러스, 데빗 플러스, 은행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죠. 크레딧 카드는 아니지만 크레딧 카드로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어야 오토 탑업 또는 온라인 탑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에 앞에 세 가지라고 했는데 네 가지였네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오토 탑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토 탑업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MyAT 사이트에 가셔서 설정하면 됩니다. 일단 MyAT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My AT 호카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됐지. 카드가 뜹니다. 카드 정보가. 그래서 이거를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토 탑업 해놓을까? 오토 탑업 Set and Forget 이라고 되어있네요. Set and Forget. Set and Forget을 눌러서 여기서 Enter Amount 이거는 이제 호카드의 돈이 이만큼 이하로 내려가면 오토 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Then Top Up By This Amount 이거 여기 오블리 있죠? End Date 이게 언제 끝나는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트는 2019년 12월 내년 전에 들어오고 이 요소는 이름 데비트 오프리트 카드 한 번을 보면 크레딧 카드 요정보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서비스 누르고요. 호프머니 밸런스가 5불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5불이 탑업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태그 온을 할 때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태그 온을 할 때 호카드 크레딧 밸런스가 5불 아래로 내려가면 40불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오토 탑업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매번 탑업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충전을 한 뒤에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비용을 알아볼까요? 버스와 트레인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어른과 어린이 또는 학생 가격이고요. 나머지 가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가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MyAT 온라인 카드 등록은 필수입니다. 만 5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가격은 만 5세 이상부터 15세인 어린이 또는 16세에서 19세까지 학생에게 적용이 됩니다.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홉카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생년월일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16에서 19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되는 AT Student ID 카드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등록한 뒤에 홉카드와 학생증을 같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가시면 홉카드의 어린이 가격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대학생 가격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은 AT Tertiary ID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페리의 가격은 여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랑기토토섬으로 가는 페리는 아직 홉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러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선착장 창구에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홉카드도 구매했고 충전은 어떻게 시키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할인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지 다 아셨죠? 그럼 이제 태그 온, 태그 오프 잊지 않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버스 안에 기계가 있고 버스를 타면서 태그 온, 버스를 내리면서 태그 오프. 트레인은 트레인 스테이션에 들어가면서 트레인을 타기 전에 미리 태그 온을 하시고 트레인을 내린 뒤에 태그 오프 하시는 거고요. 버킨헤드 선착장 페리 터미널 맞아요? 버킨헤드 페리 터미널 전철과 버스를 탈 때 태그 온 또는 태그 오프를 안 하면 디폴트 피가 빠져나가며 프리존 가격으로 디폴트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른은 프리존 가격인 4불 80, 어린이는 어린이의 프리존 가격인 2불 70이 디폴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페리는 태그 온한 위치에서 가장 비싼 지역까지 가는 그 가격이 디폴트 가격으로 빠져나갑니다. 홉카드로 2명 이상 탈 수 있어요. 버스나 전철은 2명 이상 탈 수 있는데 하지만 카드 주인 이외에는 그 홉카드 가격이 아니라 캐시, 현금 가격으로 홉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버스는 타면서 버스 기사에게 말하고 홉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전철은 티켓 또는 충전기계에서
더 호흡머니를 사용해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현금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호카드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그 뒤에는 다시 퇴고원을 하지 못하고 충전을 꼭 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버스에서는 방송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구글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바일 어플 MyAT 아니면 무빗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내릴 때가 되면 알림이 오겠죠. 이번 영상은 좀 더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이. Bye bye. 이제 가자. 이진이도 한번 찍고 가자.